통암차. 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또 일을 하러 나왔네요. 이건 제육볶음이에요. 제육쌈밥 먹으러 왔죠. 그리고 여기는 컵밥거리예요. 컵밥이 싸고 맛있다고 익히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비싸고 맛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. 먹어보고 싶긴 한데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. 이렇게 길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보쌈 정식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무슨 이제 그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개씩 하나씩 이렇게 오마카세 같이 내주는 데인데 먹을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지 제 친구랑 와가지고 먹었습니다. 저 새끼 턱 접히는 거 좀 봐요. 씨. 어떻게 해야죠 저거. 저렇게 날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올리면은 음료수를 주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쁘게 네, 올려놨어요. 네, 역시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죠? 먹을만 했습니다. 다음에 또 한번 가보려고요. 간장도 이렇게 해주면 맛있더라고요. 생일 축하해요 지민. 네, 지민 씨 생일이어서 축하해줬습니다. 또 일을 하러 나왔어요.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아우 너무 추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일을 몰아서 하느라고 지금 너무 일이 많습니다.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고칼로리 음식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또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. 저 양파 튀김 맛있던데. 또 이게 오랜 단골집인 또 이렇게 고갈비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전을 했는데 예 역시 맛있었습니다. 뭔 일이 느려? 느려? 출근했는데 경찰들이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우선 얼른 일을 하러 나왔어요. 근데 이거 하나 보니까 민주노총이 데모하러 나왔더라고요.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. 싸움은 안 좋은 거예요. 나쁜 거예요. 그거 아니야? 계란이랑. 이게 어디 돈가스더라? 아무튼 돈가스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광화문 한가운데 기습 시위를 한다고 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차들이 이 경찰 버스로 가드를 쳤습니다. 엄청 밀렸어요. 공덕에서 광화문까지 10분이면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. 진짜 물론 뭐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건 좋은데 저렇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건 좋은데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되죠. 이게 일찍 퇴근을 하는 날이어서 일찍 집에 가는데 광화문을 막아놓으니까 이제 서대문에서 이렇게 기습 시위로 이렇게 모였어요. 야 진짜 집에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.
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제 전기자전거로 얼른 도망쳤습니다.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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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가지고 오랜만에 유부남 이기욱이랑 예전에 총각 시절 때 자주 먹었던 탄탄면을 먹으러 왔어요. 제 새끼 좋아하는 거 보세요. 그래가지고 이기욱이랑 맛있는 커피도 한잔 했어요. 역시 유부남이라서 커피만 먹고 얼른 집에 갔습니다. 그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한강에서 멋진 노을을 보고 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맛없던 쌀국수인데 찍어놨었네요. 맛없는 거 먹어서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요. 이야, 이 집 맛있어요. 푸짐하고 양도 많고 맛도 끝내줘요. 네, 맛없는 거를 먹은 걸 한풀이 하려고 또 단골집인 육회 비빔밥 집으로 왔네요. 역시 맛있어. 네, 마이크가 잡음이 좀 들리길래 마이크 라인을 사러 잠깐 낙원상가에 들렸어요. 야, 근데 할아버지들이 여기가 아주 핫한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걸 먹으러 왔네요. 부쌈 정식집 여기도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거라면 환장하는 우리 댄서 형이랑 맛있게 먹었어요. 그리고 또 우리 집 앞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이렇게 또 고추장 불백을 조졌습니다. 보쌈 정식을 또 먹었네요. 또 다른 집에서 보쌈 정식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. 야, 이번 주는 진짜 맛있는 것만 먹었네요. 여기도 진짜 맛있죠. 이제 양평 해장국집인데 기가 막혀요. 여기도 이건 아마 또 내일 또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또 이렇게 일을 나와서 또 음료수를 나눠줬어요. 요즘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저런 강아지들 있잖아요. 이런 거나 봐야지 이렇게 미소가 나오지. 아유, 너무 힘듭니다. 역시 멍멍이들은 귀여워요. 제 얼굴 상한 거 좀 봐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쌀국수 맛없던 거 먹어서 이제 진짜 맛있는 쌀국수 집을 찾아서 왔습니다. 여기도 뭐, 예, 괜찮았어요. 그리고 이제 눈꽃 치즈 돈가스를 먹었네요. 예, 진짜 잘 먹고 다니죠? 저는 맛없는 거는 안 먹어요. 이렇게 오늘이 끝났습니다. 네, 또 이제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. 이거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.